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 그리고 오무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3년 첫 정례회를 맞아 우리시 발전을 위한 2022년도 세출 결산 승인한 시민 및 지역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조우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안면 내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설립 요구와 관련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과거 축산업은 우리 산업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고 식생활의 필수적인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현재의 축산업은 벼락 끝에 서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축산 분뇨로 인한 악취이며, 악취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저해하고 악취 문제 해결 없이는 축산업의 영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환경적인 규제 측면에 있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축산업의 허가, 등록요건 및 허가 또는 등록제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2022년 6월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환경부에서도 2023년 3월 악취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발표하여 축산업의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한 축산농가에서는 커다란 재정이 수반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시의 축산업은 1,200여 개 농가로 도내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1일 축산 분뇨 발생량 중 악취가 심한 동물의 경우 약 785톤이 발생되고 있고, 이 중 423톤인 54%는 공공처리자 혹은 재활용 신고를 득한 입찰을 통하여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자가 정화시설과 퇴비로 362톤인 46%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를 19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마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17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수원 화성 오산축협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202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지역 운영하고 있는 장안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1일 153톤 규모로 건립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 지역의 양돈농가 중 기업형 양돈농가가 70% 이상이 특정 지역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설 구매로는 해당 지역의 가축 분뇨 처리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으로, 우리 시는 축산 분뇨 처리 공공 처리 시설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축협의 공공 처리장이 2025년 3월 정상 준공된다면 화성시 가축 분뇨 공공 처리율은 55%까지 향상될 것이며, 우정 장안 일대의 축산 농가 가축 분뇨 처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협의 공공처리장 사업에 있어 국비 재원이 70%인 340억인데 현재 9.6%인 32억만이 교부되어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는 설치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충분한 검토를 통한 지역 주민의 공감대가 우선 형성되어 있어야 진행 가능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분뇨 공공처리장 추가 설립권은 축협의 공공처리장 준공 이후 화성시 전체 가축 분뇨 처리량과 국비 확보 가능성 그리고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축산농가 악취 저감을 위한 예산 확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도에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을 위해 가축분뇨 악취 저감 시설과 기계 지원 그리고 축사 외법 개선 및 악취 감지 센서 지원 등 총 11개 사업에
46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2022년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분뇨, 악취 저감을 위한 공모사업 등 이전 연 동안 24개 사업에 선정되어 58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악취 저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1,200여 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악취 발생 농가의 문제점 및 악취 개선 방안에 대하여 성균관대학교의 축산 악취 실태 전수조사 영역을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 중에 있습니다.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농가별로 악취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축산 농가의 축산 분뇨 부속도 검사 및 성장 단계별 맞춤형 사료 공급 등에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악취 저감 미생물 공급 확대 및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축산업이 혐오 시설이 아닌 필요한 산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축산 환경을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의 축산 분뇨 악취 저감을 위한 방향으로는 우선 양돈의 경우 가급적 밀폐형 창호를 대량하여 악취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축 분뇨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축산 ICT 기술이 접목된 악취 방지 설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돈 농가의 악취 측정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분뇨 부속도 측정을 정기와 수시로 점검하여 악취와 수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위 사업들을 바탕으로 악취 없는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여 축산 농가가 지역 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개별 정화시설 설치 기준 강화 및 시설 상태 처리 성능 향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및 준공검사 진행 시 가축분뇨법에 따라 전문적으로 시설, 장비 및 기술 인력을 갖춘 설계 시공업자가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 설계 시공업자가 아닌 일반 업자가 공사하는 경우가 없도록 인허가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 폐수를 정화 처리 시설에 의해 배출하는 경우 준공검사 합격 후 가동 상태 점검 및 방류수를 채취 검사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현재 의뢰하고 있고 가축분뇨법의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인 BOD 기준 150ppm 이하 기준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향후 처리시설의 효율 향상을 위하여 농가별로 연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시설 점검 및 방류수 수질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는 민간환경감시단 31명을 동원하여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설 개선을 요구하여 사전에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등 화성시 하천 환경과 남양호의 수질을 깨끗하게 조성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성시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하며 향후 축산농가와 화성시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